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2011년도 3월입니다. 2011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21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 없이 바로 갈게요. 울트라사운드, 그죠? 초음파요. 컴마 나왔네요. 컴마, 컴마, 동격이죠? 울트라사운드, 뭐예요? An imaging technique, 그죠? 사진 찍는 기술이에요. 그죠? 이미지화 시키는 기술이에요. 기술인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는, 동사 나오니까 은는 해도 되겠네요. Produce. 그죠? 생산했는데요. 삼진단수 현재니까 괜찮네요. 뭐 생산해요? An image. 이미지를 생산했는데요. 뭐뭐에 통해서, 뭐뭐에서 by, 전치사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by 나왔으면 bounce, bouncing 나왔어요. 그쵸? 뭐겠어요? 당연히 이 친구죠. bouncing이잖아요. bouncing 뭐예요? 동사잖아요. 튕기다. 그죠? 동사 쓰면 안 되잖아요. 튕기는 것을 통해서, 그죠? 튕기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요. 뭘 튕겨? bouncing sounds wave off. An object inside the body. 몸 안에서 어때요? 그 object, 그 물체 바깥쪽으로, 물체 바깥쪽으로 튕겨내는 그 sound waves, 그쵸? 음파를 사용함으로써, 튕겨냄으로써 어때요? 그 이미지를 창출해내는데요. 되셨죠? bouncing 골라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사 죽었다 깨라도 못 나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갑니다. A picture is then made. 그죠? 그럼 a picture is then made. 비동사 플러스 어떻습니까? PP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수동태죠. Passive입니다. Passive예요. 그럼 이 수동태니까 사진이 어때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들어져요. 그쵸? 뭐 사용해서? Using the reflected sound waves. 그죠? Sound waves 음파죠. 그 반사되어진 reflected 반사되어진 사운드를 사용해서 그림이 만들어진대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갑니다. The frequency, 주파수란 뜻이죠. 주파수, the frequency of sound waves, 그죠? 그 음파의 뭐예요? 음파의 주파수. 근데 어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동사 아니에요. used 여기서는 이 친구들은 어때요? PP로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그죠? 사용되어진 음파의 주파수들. 그죠? 아직도 안 끝났어요. In ultrasound imaging, 초음파 이미지에서 사용된 사운드 그 음파의 주파수들은 이제 그다음 뭐 나오겠어요? 동사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비에 동사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금 range하고 ranges 나왔는데 동사 나왔는데 뭡니까? 어라 주어 찾기죠. 그럼 이 앞문장에서 진짜 좋은 뭐예요? The frequency죠. frequency 단수 복수 단수인 겁니다. 명사로 단수죠. 그럼 어때요? range예요, ranges예요. 그렇죠? ranges가 되는 거겠죠. 범위를 가진다. 얘가 주어니까 그죠? 범위를 가진대요. 어떤 범위를 가져요? Above human hearing. 그쵸? 인간이, 뭐, 듣는 거, 청각 정도로 해도 되겠죠? 인간의 청각 이상의 범위를 갖는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못 듣는 그런 범위까지 소리가 난다. 라는 거겠죠? 뭐가? 울트라사운드가요. 다음 갑니다. The choice of frequency. 그쵸? 그 주파수의 선택이에요. 근데 주파수의 선택은 depends on 뭐뭐에 따라 달라진다. 뭐뭐에 따라 변화한다. 그쵸? 뭐뭐에 의존한대. 어떻게 의존해? How deep into the body the sound waves are needed to penetrate. penetrate 중요한 동사입니다. 무슨 뜻이야? 뚫고 지나가다, 꿰뚫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얼마나 깊이 into the body 몸 안으로 the sound wave 그 sound wave가 are needed 수동태 쓰였죠? passive예요. 필요되어지는 거예요. 뭐 할? 뚫고 들어갈 그 음파가 얼마나 깊이까지 사람 몸에 뚫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서 depends on 달라진다. 뭐가요? 그 선택에도 choice of frequency 그 주파수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뜻이겠죠. Low frequencies are low. 그쵸? 낮은 주파수들이 이제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주어져. 낮은 주파수들이 허락해요. 뭘 허락해요? 닥터들한테 허락해요. 뭐 하도록? To see. 보도록. 뭘 봅니까? Structures. 구조들을요. 어떻게? 더 깊게. Deeper inside the body. 몸안더 깊숙한 곳까지 볼수 있도록 허락해준대요. 보도록 해준대요. 되셨습니까? 다음 갑니다. The lower the frequency. 어라, the low. 이렇게 더 비교급 나왔네. 더 비교급 나면 수상하죠. 뒤에도 볼까요? However, the less. 어라라라라. 그쵸?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죠? 더 비교급 구문입니다. The lower the frequency. 그 주파수만 낮으면 낮을수록. 그쵸? 하지만, 그래요. The less. 어때요? The less. 다음에 뭐 나와야 됩니까? The image will become. 빠바바 나왔는데, clear하고 clearly에요. 이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 없어요. 지금 뒤에 문장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The image will become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The image 주어예요. 주어고 become 뭡니까? 동사입니다.
이거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야. 그럼 뒤에 뭘 필요로 해요? 당연히 보어를 필요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어로 올수 있는 건 클리얼리예요? 아니면 클리어예요? 클리어리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사는 보어가 될수 있나요? 절대 없죠. 부사는 어떻습니까? 문장 성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뒤에 지금 나와야 될 거가 보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클리어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만 그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는 어떻게 된대요? 덜 클리어해진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좀 흐려진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문장 갈게요. Doctors use ultrasound to visualize. 그쵸? 닥터들은 상암이다. 초음파를 사용해요. 뭐하기 위해서? To visualize. 시각화하기 위해서요. 뭘? The size and structure. 크기와 구조입니다. 그쵸? 뭐의 구조? Of internal organ. 내부의 형용사죠. 내부의 organs, 장기들의 구조와 사이즈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아름다운 해석이 되겠죠.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답 보면 어떡할까요? A는 어떻습니까? bounce 안 됐고 bouncing이었죠. 당연히 전치사 뒤에니까요. B 어떻습니까? B는 동사인데 주어가 the frequency 단수니까 3인칭 단수 현재 형태가 되겠죠. ranges 나오고요. C는 어떻습니까? C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뒤에 나와야 돼가 지금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clearly는 부사죠. 부사는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죠. 문장 성분이 될수 있는 형용사. 이 clear 이 친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잠깐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1번부터 볼까요? 1번은 A는 bouncing이었으니까 아니고요. 2번 range 아니고요. clear. 클리어는 맞네요. 2번 갈까요? bounce 아니고. 그쵸? 오케이. clearly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 아니고요. 3번 bouncing. 오케이. 맞네요. ranges 맞고요. clear, 어라라.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3번이 21번 어법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그 강의 밑에 리플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오늘도 수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